노래방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. 스키 차가지고 볼륨이라든가 스위치 쪽이 녹슬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프로가 이게 녹슬어 버리면 안에 있는 부품들도 거의 다 녹슨다고 가지고. 오늘 들어온 제품 중에 506 하이팔이라고 4채널짜리 600W급입니다. 이거 한번 스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많이 쓰다니. 어휴. 셀람바 보니까는 한 5-6년 될 것 같아. 6년? 이 제품은 특별히 8옴에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8옴짜리 스피커 두 개를 연결하면은 안 됩니다. 스피커는 대부분 다 8옴으로 거의 나오고 4옴짜리가 드물어요. 8옴 스피커 한 개만, 한 개씩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. 이 파형하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. 이게 정상 출력인데 이거는 조그맣게 나오잖아요. 똑같은 조건에서. 마이크단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일단은 뮤직단을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좀 바짝바짝 거리는 게 접불거든요. 스위치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게 지금 불량이에요. 이렇게 되면은 스피커로 들으면은 나왔다 안 나왔다고 막 난리 걱정을 뜹니다. 대부분 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많잖아요. 스키 차가지고 이런 볼륨이라든가 스위치 쪽이 많이 망가져요. 볼륨 같은데 녹슬고 막 그래가지고 부식되는 거죠. 이 코로나 저기 해가지고 장시간 영업을 못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경우는 불량이 많이 들어와요. 스위치 불량이 이것도 갈아줘야 될 것 같고 증상은 이제 계속 나타났으니까 이제 수리 한번 해봐야 돼. 얼마나 부식됐으면은 이게 지하에 있는 거예요. 이게 거의 다 지하이기 때문에 스크류가 이게 녹슬어 버리면은 안에 있는 부품들도 거의 다 녹슨다고 봐요. 2층에 있는 바람 잘 통하고 근데는 불량 날 확률이 좀 드문데 대부분 다 지하에서 노래방 거의 다 지하에 있으니까 불량률이 많죠. 노래방 관리하신 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환풍기도 잘 틀어주고 뭐 제스키 같은 거 많이 해놓잖아요. 스위치 안에서 부식된다고. 옆에 있는 스위치. 이것도 불량이네. 푸시를 온오프 하면은 떨잖아요. 이렇게 온오프 할 때마다 이게 안 갈아주고 그러면은 계속 그냥 음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거든요. 스위치 가로 놓으니까는 파형 튀는 것도 없고 깨끗하게.
찌꺼기가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운송 중에 PCB 안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쇼트 돼 버리면은 부품이 나가거든요. 환경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못하면 불량률이 많죠. 다 된 것 같아? 끝.